봄철 알레르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. 양해 부탁드리고요. 오늘 모신 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탈모가 오신 분입니다. 저는 25살 평범한 대학생이고, 원래는 이제 그렇게 머리숱이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, 코로나를 이제 걸리고 나서 저녁 직후여가지고는 잘 몰랐거든요. 근데 자라면서 이제 주변에서 이제 보는데 앞머리가 거의 너무 없다. 막그 정도가 너무 빠진 거 아니냐 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랑 이렇게 수소문해서 했는데, 코로나 걸리고 나서 후유증들이 많잖아요. 근데 그 네. 중 하나가 좀 탈모도 저도 알고 있거든요. 있다고. 그러면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지금 직접적으로요? 머리가 이렇게 탈모가 심하다기보다 앞쪽만 그런 게 아니라 뒤로 올수록 바람만 조금 불어도 이렇게 두피가 보이는 상태가 지금 되신 거거든요. 정수리 쪽이 정말 많이 가늘어져서 지금 이 정도면은 숙였을 때 본인이 스트레스 받는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. 원하시는 머리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세요? 앞머리 확실히 이렇게 비는 게좀 심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요. 감안해서 할수 있는 거면 그럼 어떤 머리 나올까요?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냥 다듬은 머리 스타일이 나올 거예요. 근데 이 다듬는 스타일이 갖다 붙이기 나름이기 때문에 갖다 붙인 이름 아주 긴 크롭컷. 무게감이 가장 많은 관자놀이부터 M자 라인 3분의 1 지점만 잘라줄 건데, 생각보다 여기 머리가 뻗네요. 많이 휘는 것만 제거해서 티안 나게 자를 거예요. 티가 나버리면은 남자분들 많이 속상해요.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게감이 제일 많은 부분이에요. 여기만 좀 없애줄게요. 정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과 왼쪽 차이가 있어요. 일반인 눈에는 그냥 조금 들어갔다 정도겠지만, 가열할 수 있는 건이 정도가 최대치입니다. 겉자르면 샴푸가 나왔을 때 머리가 붕붕 떠버려요. 그리고 이제 모피 조절. 대망의 앞머리. 이거 어떻게 잘라낼까요? 앞머리 나눠볼게요. 조금만 나눴는데 지금 이것만 나왔어요. 양쪽의 머리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. 그만큼 가운데가 모량이 많고, 가운데가 붕 뜨고, 가운데가 긴 겁니다. 그럼 가운데를 없애야겠죠? 지금 없앨게요. 가운데 좀 자른 거 어떠세요? 훨씬 전이랑 다른 것 같아서. 자, 그대로 쭉 숙여주세요. 뒷머리는 시원하게 올려치겠습니다. 3, 2, 1. 뒷머리가 좀 생각보다 많이 기셨던 것 같아요. 무거웠죠, 머리가? 네. 커트가 다 끝났거든요. 근데 머리가 휘어짐이 너무 강하니까 이럴 때는 머리를 반대로 말렸다가 다시 돌리는 게 바람직합니다. 언제? 머리카락에 수분기가 10% 남았을 때. 옆머리는 아래로, 윗머리를 반대로. 요 정도 느낌에서 반대로 해볼게요. 차가운 바람으로. 그럼 머리 돌리자마자 이렇게 안정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. 아까는 휘어짐이 너무 강했었는데 바람으로 돌린 거거든요. 제가 혹시 고데기나 드라이를 했나요? 아니요. 안 했죠? 네. 맹세코 진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. 써보시겠어요? 집어 넣어보세요. 어떠세요? 약간 드라이기로만으로도 이렇게 연출할 수 있는. 느끼셨으면 다행입니다. 손질을 하게 되면 정말 더 예뻐집니다. 그치만 저는 손질하지 않은 머리 스타일을 보여드리고 싶어요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옆에 그 다운펌 같은 거 하시거나 왁스 누르시면 더 예뻐요. 네. 평소에 저 누를 수 있으면 더 눌러보세요. 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